2차 분수시 fx는 0보다 작다의 해가 2에서 9 사이. 얘도 지금 2에서 9 사이라는 해가 등장했고, 얘는 첫 번째 최고차 개수를 알 수 있는 거고요. 그 최고차 개수의 부호죠. 정확하게 얘기하면은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2차 분수식에 어떤 꼴을 할 수 있는 거야? 1수분의 꼴을 다 알려주는 셈인 거예요. 그럼 내가 일단 최고차 개수를 그냥 A라고 뒀다고 치고, 그럼 이걸 A라고 할게요. 그 다음에 1수분의 꼴을 어떻게 채워지냐면, X-2, X-뭔 거야? 9 이렇게 채워질 거란 말이에요. 그럼 내가 지금 임의로 FX를 어떻게 두자는 거냐면, A, X-2, X-9 이렇게 쓰자는 거야. 근데 이게 0보다 작다가 이렇게 나와있었죠. FX가 0보다 작다였으니까. 그러면은 이게 사이 값으로 풀리려면은 A가 양수라는 거야, 음수라는 거야? 양수다라는 것도 추측할 수 있는 거고요. 이제 여기서 내부 해를 구하라는 게 F 누구래? 여기서 F2X-1의 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 식 자체가 X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인 거야? EX 플러스 1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. 그럼 내가 지금 나와있는 이 식에서 X 대신에 다 EX 플러스 1만 갖다 집어넣는다는 거야. 그럼 A는 집어넣을 데가 없죠? 그럼 이 X 대신에 EX 더하기 1을 집어넣어요. 그럼 EX, 그 다음 뭐야? 그치, 마이너스 1이 될 거고, 여기도 E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EX 8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이 식의 해를 내가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잖아요. 그럼 A 양수인 거 알고, 그 다음에 얘는 경계값이 뭔 거야? 2분의 1. 얘는 몇인 거야? 4. 4거고 지금 작다니까 해가 뭐가 되는 거죠? 2분의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풀 수 있는 거죠.